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눈을 팔 수 없고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게 끊임없이 이 광주 정신을 훼손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김재원 씨인가요? 그런 분들의 망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탄스럽죠.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아시다시피 그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 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속해 있는 국민의힘은 그 과거 대선 시기에 윤석열 후보가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87년 헌법이 만들어지기 질 시기에 그때 여러 가지 정치적 타협 때문에 5.18 광주 정신도 그러하고 60 민주항쟁의 정신도 그러하고 또 부마항쟁의 정신도 헌법 전문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런 망발이 없어지려면 추후에 이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헌법 전문에 반드시 광주가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교수님께서 문정수석을 할 때 본격적으로 헌법 전문에 광주 정신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모두는 5.18의 자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제가 보좌하면서 제가 민정수석으로 보좌를 했는데, 당시에 그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합작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개헌안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그 발표도 제가 담당을 했는데요. 그때 아까 지금 그 취지 연결시켜 보게 되면 광주가 단지 이 광주 전남 지역의 즉 광주 정신 또는 5.18 정신이 광주 전남 지역에 국한된 어떤 특정한 사건 또는 정신이 절대 아니라 이게 민주공화국의 기본이 되는 정신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려고 했고 5.18은 광주 전남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것이고 또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려면 헌법에 들어가야 된다. 헌법에 들어가면 그걸 부정하는 발언 자체가 반헌법적 발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 전문에 그걸 넣었고 개정안 전문에 넣었고 그걸 발표하면서 그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토크 초반에 광주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조국의 법고전 산책에 대한 저자와의 대화잖아요. 그죠? 광주 정신과 조국의 법고전. 이 법고전은 어떤 연결이 있길래 초반에 이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절반 이상 읽고 나는 이 자리에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네? 5분의 1,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열광적일 수가 있을까? 책을 읽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이번 책은 표지가 너무너무 좋다, 디자인이. 뭔가 이 표지를 딱 보면, 야, 이건 막 영어로, 프랑스어로 막 뭐가 책들이 쫙 있는데, 한 10초 동안 눈여겨보는 것만으로도 이, 다 감동해. 아, 그렇구나. 네.